안녕. 헐 존잘 고마워요. 나는 잘생겼다는 말이 그렇게 좋더라. 기분이 하긴 누가 들어도 좋겠지. 근데 뭔가 약간 굉장히 약간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 여러분도 항상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나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요. 너무 늦었는데 여러분은 안 자요? 하긴 내가 안 자니까 여러분들은 안 잘라나? 있어 진짜 3대만 한 거야. 3대보다 작은 거 이거. 안 자. 아 진짜 아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콘서트가 진짜 너무 하고 싶어. 뭔가 되게 여러분들이랑 우리 아가새랑 같이 뭔가 좀 놀고 싶어. 너무 오래 안 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합니까? 저는 지금 뭐 간단한 여기 되게 안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무슨 스케줄을 하고 뭔가 브이앱 켜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라는 건 아닌데 아니 지금 오지 말고 나중에 한번 와봐요. 뭔가 여러분들은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가진 않고 그냥 슬슬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카페가 곧 마감이라서 어디 앉아서 막 그러고 있지는 못하고 그냥 돌아다녀요. 이거 그 자몽 에이드 하나 사가지고 굿나잇. 저 아직 안 잤는데요. 밖에 자야죠. 여기 되게 예뻐요. 엄청 조명들도 너무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그런 느낌. 되게 안 더워요? 엄청 시원해요 진짜. 여러분 밖에 그 모기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않는다면 밖에 그냥 좋은데 뭐 산책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요. 너무 늦었어요. 밖은 위험해요. 그래도 쓰고 있고 여긴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건강관리 열심히 정말 하고 있거든요. 알바는 해야겠지만 뭔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뭔가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마스크 잘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손님 대할 때 약간 좀 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 소독도 잘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진짜 건강해야 돼. 안 잘라도 되는데 벌써 그 전에 뭔 말이지? 오늘 뭐 했냐면 오늘 회사에서 진영이 형이랑 유겸이랑 뱀뱀이랑 그 누구야 재범이 형 만났어요. 오랜만에 다섯 명이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 너무 오랜만에 만나도 좋아.
아, 멤버도 만났어요. 만나서 뭐 했냐고요? 만나서 뭐 할 게 있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하나 봐요. 여기는 그 뭔가 근처에 한강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그 가는 길이 아닌가 봐요. 썸 타긴 뭘 타, 응, 거짓말. 진짜 머리 잘라야 되긴 하겠구나, 머리카락을. 난 요즘 고향집에 돌아왔는데 역시 고향집 최고야. 그쵸. 아, 나도 오랜만에 목포가 가고 싶구만. 이대로 목포로 가버리고 싶다. 얼마나 걸립니까? 아가새가 산책하는 것 같은 느낌. 그쵸. 뭔가 여기 옆에 이렇게 좀 있어봐요. 외로우니까 혼자는. 난 영원히 어리고 싶어요. 오빠 진짜 공부가 슬럼프가 와서 자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자퇴까지는 생각은 하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아무래도 그 정도로 슬럼프가 왔으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고 그만큼 진심을 다했다는 거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다시 천천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텀 쉬고 다시 시작해요. 자퇴는 너무 극단적이니까. 오르막이 멀어서 그런지 운동. 아, 이거 말해줄게. 내가 진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계속 미끈거가 나와있고 라이브는 켜져있어가지고 진짜 당황해서 내가 너무 급하게 껐어요. 그래서 좀 말을 못하고 끄긴 했는데 내가 혹시나 잠꼬대를 해서 이상한 말을 했을까봐 좀 무서워서 혹시나 비속어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꿈에서 안 좋은 꿈을 꿔가지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냥 호다닥 껐었어요. 난 네 꿈과 오늘 밤날 어디 가니? 저는 그냥 이 카페를 지금 한 5바퀴째 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를 나가면 너무 더러워가지고 내 얼굴이 잘 안 보이면 여러분이 싫잖아요. 그쵸? 그래도 여러분이 나 보러 와줬는데. 니 꿈과 무한 반복. 뭔가 저도 죽을 때까지 노래는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들을 거니까. 그쵸? 계속 찾아 들을 거잖아요. 그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나도록 할게요. 녹음본 제가 올려드릴게요. 지금 무슨 노래 듣나요? 여기가 이제 마감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아마 이제 꺼야 될 것 같긴 해요. 미안하지만 금방 뭐 또 찾아올게요. V앱 켜서 다시 여러분들이랑 놀러 올게요. 진짜 여러분들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금방 또 올게요. 안 돼, 영재 사랑은 마감할 수 없어. 안 돼, 이 카페는 마감이야. 난 가야 해. 저는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잘 자고 금방 또 다시 V앱 켤게요. 오늘 킨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켜서 여러분들이랑 놀려고 올게요. 차가. 여러분들 안녕. 간다 진짜. 안녕. 나 진짜 간다.